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리바동 소주시 정책기획실장 이성식입니다. 작년은 봄기운으로 소주를 먹으면 이거 부모산 바닥에서 어머니 낭만을 찾아 함께하신 43만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제27회 선주 원남 부모산 벚꽃축제를 찾아주신 강릉대 교장과 시의정 협동에 오가가 나오신 영국고의 이태식 의원님, 뭔데? 잠깐만. 이태식 의원님, 그리고 금시의회 박세진 비핵행정위원장님, 허복 금시의회 의원님, 김재상 시의원님, 안장환 시의원님, 정혜영 시의원님, 아울러 최재석 새마을 주도자 꿈시 협의 회장님, 오영순 꿈시 새마을 협의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전주 원남도 남녀 새마을 주도자 협의회 우강환 강나연 회장과 전주 원남동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원남 부모산 벚꽃축제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의 건강 결정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으면서 선주 원남동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축제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전국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묵은 포토존과 함께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축제의식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행사장 옆을 흐르는 금호천은 구미시 물수만용 하천 정비 사업으로 가시사철 물이 흐르는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여 연인은 수백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군인을 대표하는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금호산에는 금호지 올레길, 꿈이 예 갤러리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은 역사 현관을 비롯하여 국내 최초의 이동식 도서관인 소토리 팟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꿈이를 대표하는 휴식과 문화가 있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43만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이뤄낸 모두들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사업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되고 또 새로운 활력을 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진 여러분과 축제를 주관한 전주 원남동 남녀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고무선 알선 공기를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건강을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미시의 많은 공무원이 계신다면 그 중에 가장 잘생기신 우리 실장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또 우정과 의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죠. 또 한걸음에 살고자 달려와 주인사를 해주실 텐데 따뜻한 박수로 탄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미시 지역 각 지역의 국회의원 백승주입니다. 오늘 멋진 잔치를 해주신 유강한 선전단 오시마 회장님, 강나연 부회장님 정말 멋지죠? 노상민 동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고
오후부터 날씨가 오락가락 하니까 얼마나 더워졌습니까? 그러나 오늘 비 오는 날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한 봄을 더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 빗속에 떨어질 꽃잎을 보면서 한 봄날의 벚꽃을 생각하고 그런 멋진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 만들고 돌아가십시오. 결코 비 오는 날 축제에 참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시민들을 위해서 짧고 굵은 인사 말씀해 주신 따뜻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나타나나 모여가지고 이 행사는 이만큼 27회가 맞이하기까지 애를 중간에서 열정을 많이 쏟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로체지에서 소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풍시 협회장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신 바랍니다. 예, 모든 날씨에도 예, 27회 금호산 벚꽃 축제를 찾아주신 우리 시민과 우리 선수원남 전문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국정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오늘 먼 길 마다하시고 직접 오신 우리 또 충주 국회의원 이성칠 정책기획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 선주원남동 금호산 벚꽃 축제가 벚꽃은 좀 졌지만은 우리 우광 회장님과 박란 회장님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준비한 우리 선주원 남동 새마을 지도자 우리 두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벚꽃은 좀 지고 아쉽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우리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시도위원님, 특히 또 군대학교 전창주 총장님, 원남 새마을구 김태학 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제27회 금호산 축제가 벚꽃은 좀 지고 있지만 우리 그 금호천 아름다운 금호천과 올레길을 걸으면서 1박 2일 동안 선주원남동 새마을 협의회에서 준비한 축제를 즐기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대석 협의회장 기사님 현재 하겠습니다. 도의원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정하영 시장님,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제가 여기 명단이 없죠. 죄송합니다. 올라오세요, 정하영 시장님 올라오세요. 김지식 의원도 올라오시고. 아, 김지식 도의원님도 오셨구나. 제가 명단을 한번 올라오세요. 안장한 시장님도 올라오시고요. 정하영 시장님 올라오세요. 김지식 도의원님, 아니, 올라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오늘 무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신 우리 꿈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즘 자유한국당 공천심사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백성주 위원장님 한 일주일간 고생 많이 하셨죠? 경북에 공천심사 다 하시느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철 국장님,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강한 회장님과 박나연 회장님, 그리고 우리 동행정협의회 회원님들 단체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올랐는데 우리 저와 같이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지식 의원도 함께 동참해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오지만은 즐거운 축제가 되시고 또 맛있는 음식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박세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비가 점점 더 많이 온다, 그죠? 하여튼 정말로 우관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새마을 가족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람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신 분들 내리는 비만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상 의원입니다. 아, 문제는 진짜 진짜 이 행사 준비한다고 우리 우관 회장님, 박나인 회장님, 그리고 우리 새마을 남녀 지도장님들과 회장님 다시 한번 더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중이지만은 차린 음식 편하게 드시고 즐겁고 풀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인사를 드릴 텐데요. 그 없던 예산을 다시 만들고 더 적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세 분께서 열정을 가지고 선현남동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요. 앞으로도 애를 쓰실 세 분에게, 그리고 앞에 계시는 정혜 시원님과 김지토 의원님은
지역구 아니시기 때문에 서로가 예의를 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김기식 도의원님, 우리 정하익 시원님 이 세 분에게 여러분 따뜻한 격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지역을 네, 감사합니다. 그늘없는 삶을 삼고 그늘을 삼다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함부로 말하는 그늘이 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늘이 있어 맑고 눈이 부신 나는 그늘에 맞아 나뭇잎상으로 반짝이는 햇살을 보일 뿐이다 세상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눈물이 없는 삶을 삼지 않는다 눈물을 삼지 않는 삶 기쁨이 아니라 사랑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모습 그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지금 무대에 계시는 스태프님은 아마 CF 지금 스타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지인인데 활동을 하시고 그야말로 만남을 대표해야 됩니다. 한 곡 더 첫 곡으로 볼까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무대가 미끄러워서 드레스를 오늘 세탁기도 안 나오게 시켜가지고 애쓰신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아우 한가시 속에 드레스가 걱정이 있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다음에 우리 고민줄이 아리사모 준비 좀 일단 하원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잠깐만. 아니, 아버님, 그 9일날 내려오시잖아요. 어, 내가 왔다고. 9일날 거면 난. 됐어요. 얘는 뭐와, 야는 뭐와. 아니, 그 9일날. 제가 뭐, 그, 대우 내려왔던 자, 지금 무대에는 어린 친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섹스폰 합주 10중 중. 전국 아마추어 섹스폰 경연대.